대학로예술극장이나 아르코예술극장은 연극인들이 누구나가 그 공연을 해보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극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코에서 연극을 공연을 올리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아르코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요. 연극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불편함이 없이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관객이라면 또 너무나 접근성이 편하고 안락한 공연 관람 조건을 갖춘 좋은 공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된 작품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희곡이 좋고 작품이 좋으니까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중국 희곡이어서가 아니라 관객에게 전달되는 이야기의 힘이 있다라고 믿었고 그 힘을 믿고 이제 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고요. 제가 경험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같이 작품을 펼쳐낼 단원들의 그 면면이 그런 쪽의 작품들이 더 가까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이 작품을 번역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배경이 되는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 저변에 깔려있는 홍콩 젊은이들 그리고 홍콩의 소시민들의 그 삶에 대해서 많은 안내를 해줬죠. 작년에 낭독 공연을 먼저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작년부터 축적이 됐었고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만나왔고 이야기를 나눠왔고 그리고 이번 작업에서 또 다시 한번 그 약간의 어레인지를 했었는데 한국 관객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들리게끔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연출로서 연출적인 액션이라든가 컬러라든가 이런 걸 억지로 입힐 생각도 없고 입히려고도 하지 않았고 배우들이 편안하게 그 인물이 돼서 작가가 써놓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잘 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했고 격려하고 용기를 줬다라고 이 작품을 마냥 무겁고 아프고 슬픈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래 또 희망을 말해볼 수 있고 웃자라고 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버텨낸 것들은 그 가족이든 아니면은 연극 동료들이든 그들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버텨온 것 같습니다. 작품을 위해서 모을 수 있는 힘들, 아집들을 조금 제거하고 서로의 개인적인 사소한 욕심들을 좀 걷어내고 할 수 있는 경험은 조금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 연출적인 어떤 욕심은 하나 있는 것들이 텍스트 기반이 아닌 그 아이디어 기반으로 그 공동작업을 해보고 싶어 한두 개 해보고 싶은 욕망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연극할 때죠. 공연할 때 연습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 공연 끝났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공연 끝나고 나면은 뒷감당할 것들이 막 파도치듯이 몰려오기 때문에 아 오지 말았으면 하지만은 또 공연을 올려서 관객을 만나고자 하는 지금 현재 꿈이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서 오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예, 두렵기도 합니다.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관객이 있음으로 해서 공연이 완성되고 극장이 본연의 의미를 찾고 배우들이 관객의 사랑을 받을 때 더 성장을 한다는 것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연극 작품이라는 것이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셔서 때로는 실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 이상의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 이상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작품이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공부를 하는 학생들 내지는 뭐 또 뒤늦게 연극을 시작하는 우리 연극 후배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정보를 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인들도 또 자기 젊은 날의 모습을 보며
멋진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공연 예술인들에게 이런 어떤 작업의 혜택이 돌아가고 그들에게도 나중에 풍요로운 기억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